4월 2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 4월 1일 국내 유일 섬속 힐링 공간인 위도 치유의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부의장,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위도 치유의숲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총 사업 면적 41.9헥타르 중 시설 면적 7,340제곱미터의 산림치유, 편의, 위생시설로서 음이온과 피톤치드 풍부한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위도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건물인 1층 치유센터에는 사무실, 당직실,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있으며 2층에는 전반적 신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자동전자 혈압계와 심박 주파수를 통하여 스트레스 지수나 피로도를 표시하는 HRV, 마사지와 조교를 받을 수 있는 수압 마사지기, 편백 건식 조교기, 안마의자인 최신 기기를 통하여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위도면 자생소나무와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치유숲길은 2.4km로 꾸며져 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볍게 오를 수 있는 400m의 순환 테크길에는 무장애 데크시설까지 설치돼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도 문제없습니다. 전북 부안의 위도 치유의 숲은 지친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특화된 장소로 온갖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가득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도 치유의 숲이 앞으로 전국 최고의 휴양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동부종합재가센터가 지난 12일 순천시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남도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종합재가센터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긴급 틈새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 지원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종합재가센터는 순천시를 거점으로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코호트 시설에까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전라남도의 돌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부종합재가센터가 도민 여러분들의 돌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과 지역 통합 돌봄, 장기 요양 등 노인 관련 돌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낮고 사회 서비스가 취약한 섬 지역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풀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동부종합재가센터 개소를 통해 전남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